이거 아니었으면 이제 대학 교수 했을 거예요. 여기 대학에서 한 20년 이상 강의를 했으니까. 개띠입니다. 개띠들 특성이 그렇잖아요. 잡식성이고 뭐 특히 좋아하는 거 없고 싫어하는 거 없습니다. 운동 자신 있는 건 뭐 숨쉬기 운동인데 식장산은 요 바로 앞에 이게 보이는 게 식장산인데 보시다시피 저건 밥그릇이죠. 여기. 대청호는 뭐 상대성이 있죠. 국그릇이죠. 어느 시대나 이게 그 청년들이 거의 힘들지 않은 시대가 없었습니다. 뭐 저 자신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도 공직자이셨던 아버지가 이제 그 순직을 하셨고 또한 공무원이었던 이제 그 장형이 현직에 있다가 이제 그 사망하는 사고가 이제 발생했고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일하는 게 그 정치계에 뛰어들어서 일을 이게 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결혼도 남들보다 이게 그 전혀 뜻밖의 50이 넘어서 이게 그 결혼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것을 충분히 겪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내시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청년인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3000세대의 그 희망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게 그 터전도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만들려고 합니다. 힘내세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그 이 화총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동구민들이 조금 언짢았었습니다. 이전에 이 피로를 이게 그 말끔히 가시게 하고 이제 좀 더 신바람 나는 이게 그 동구를 만들자. 돈이 될 만한 관광 동구 자원을 이게 그 전부 이제 하나씩 이제 들추기로 이게 한 거죠. 전국 최장의 그 벚꽃길 내년부터 이게 그 흐드러진 벚꽃 속을 달리는 이게 그 전국 유일한 그러니 마라톤 이게 축제가 같이 이루어질 겁니다. 장관일 겁니다. 그리고 식장사는 이번에 이게 그 대한민국 숲종원 1호로 예 지정됐습니다. 여기 이제 50억을 들여서 이게 그 더 멋지게 이제 그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리면은 유명한 이게 한류스타 그 송중기의 그 생각까지 연결돼 가지고 지금 뭐 중국과 일본 같은 데는 비행기 타고서 이게 그 거기까지 구경하러 오고 있는데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니라 딘 장군 구하기 위해서 몸을 바친 고 김제인 기관사의 순관 녹식이 그 서려 있는 곳입니다. 그 바로 옆에 이게 중앙시장 얼마나 이게 그 오래된 우리의 그 전통시장입니까? 관광문화체육과를 이번에 새로 신설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실과들은 돈 쓰는 과였는데 이제는 돈 버는 과가 이제 그 만들어질 겁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충청헬드 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동구민 여러분. 이제 민선 7기 활짝 열면서 특히 저희를 환영한 것은 태풍 프라피론이었습니다. 하지만 태풍과 같이 시작된 임기, 태풍으로 인해서 결국 침식도 못했지만 이 태풍이 만들어진 이 태풍 같은 이게 힘으로 정말 이게 그 동굴을 살찌우겠습니다.